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슈퍼 히어로 작전. 예, 세이브로 할까? 맞아. 아니 말이야, 류세이가 내 무기를 먹고 튀었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예, 뭐 리셋했다간 분위기가 또 모함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류세이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 이럴 수가. 메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조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메탈다까지 그러고 뭔가 최종 런전이 나에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을 남겨주네요. 뭔가 안 좋아 여기. 네, 뭔가 상태가 안 좋아 여기. 슬픔의 최종 런전. 뚜루루. 아, 회복해야지. 몰라, 지금, 예, 지금, 제 정신이 좀 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더블 차. 더블 차! 예, 충분히 세긴 한데, 메탈다에 못 미치고 있었네. 아, 메탈다. 메탈다! 아, 아직도 회복을 안 했네요. 회복합시다, 그러면. 회복을 하자. 참나, 진짜. 슬픔의 최종 던전. 독은 많이 사놨어요. 독 회복하는 게 어딨어요? 에? 어디 갔어요? 많이 사놨다고, 독은. 쉬면 아, 인조인간 이외에 독을 회복한다. 왜 인조인간은 제외야? 인조인간은 독이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깨버리자. 그냥 빨리 깨고 딴 게임을 하는 게 낫겠어. 너무 슬프다 그냥. 최종 런전이 왜 이렇게 슬프니? 킹 기어를 손에 넣었다. 다 나쁜 거 아니야. 상태가 안 좋네. 어? 뭐야? 길이 없는 거야? 어? 길이 없어. 뭐야? 이럴 수가. 길이 없어. 닦였어. 아, 낚임. 왜 탈다 인간아. 무기를 내놓고 가라. 무기를 내놔. 무기를 내놓으시오. 그 좋은 무기를 왜 다. 이거 봐, 못 미치잖아. 메탈다는 170이 떴다고요. 기로는 레벨이 올랐다. 지로는 설마 아군을 떠나지 않겠지. 아니, 이거는 예, 다음 승부를 한 다음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에헤, 이거 나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길이? 어디가 길이야 이거? 여긴가? 자넨가? 원래? 진짜는 여기가 길이었어? 한참 돌았네. 강화용 입자 가속기. 인조인간의 장비라 믿으면. 어, 아니야. 네, 건담용인 것 같아. 예, 네, 그러네. 아닌가? 네. 어, 왜 이렇게 쎄? 간문, 간문. 간문, 간문. 도모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도모는 더 강해질 여지가 있다. 길이 어드 메뉴. 어드 메뉴.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뭔가가 있다.
아, 잉그램이 레벨이 올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네. 게이지를 채우고 이제 보스전에 임하자. 딱. 아우. 아우,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아우, 별거 아니야. 도모나, 도모나. 좋았어. 무릎에 레인을 어떻게 했는지 답해라. 도몽카수 그리고 가이아 세이버즈, 너희들 덕분에 나의 계획은 소용이 없어졌다. 결국 너도 유제스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도, 하지만 적어도 데빌 건담은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용서 못해 우르베, 너 때문에 난, 그러면 어쩌라고. 데빌 건담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그런 게 가능할까, 네가. 레인. 레인! 이 무슨 짓을. 그녀를 새로운 생체 유닛으로 넣어버렸나. 여성을 생체 유닛으로 넣음으로써 데빌 건담은 완전히 부활하긴커녕 원래의 힘을 초월했다. 그 증거가 이 초공간의 발생이야. 데빌 건담은 유제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야. 네가 멋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난 유제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너희들을 해치우면은 그는 나에게 데빌 건담을 넘기고 지구권의 통치를 맡기겠다 했다. 그런 허언을 믿는가? 믿든 말든 난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데빌 건담과 공존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디지세포에 감염되어버린 난.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디지세포로 나랑 레이는 지구권의 지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식,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을, 수발치를, 사부님을 빼앗고 이번에는 레인까지. 우르베, 용서 못한다. 너만은 반드시 용서 못해. 도몽 카수,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 힘이다. 완전 평화주의는 허언에 지나지 않아. 사람은 힘이 있는 자를 따른다. 약자는 강자가 지배한다. 그것들은 절대적인 정의야. 그리고 어리석고 약한 인류들에게 필요한 거는 힘이 있는 존재다. 난 데빌 건담이란 힘을 가지고 무민들을 지배하면서 지구를 외계인의 침략에서 지키는 영혼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인류는 네가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약하지도 않아. 하지만 적어도 넌 데빌 건담에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개발한 이론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를 써가지고 너를 쓰러뜨린다. 참 재밌지 않나, 어? 이 자식이! 쓸데없어. 레인을 잃어버린 너에게 승리는 없어. 레인! 이 게임은 왜 이렇게 데빌 건담의 존재가 크냐. 저기 도몬, 어? 이 임무가 끝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 데빌 건담의 파괴에 성공하면 카수 아저씨도 냉동형에서 풀려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들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둘이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모두 추억이 되어서 사라지는 게 아닐까. 야, 너 바보냐? 그런 거 아니야. 레인!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해? 미카무라 박사, 아직 방법이 있네. 어딨어? 저거 미카무라 박사 아니? 어떻게 들어왔냐, 당신? 미카무라 박사, 그 상처는? 상처는 신경 쓰지 말게. 그것보다 내 이야기를. 아직도 살아있나? 이 악마를 쓰러뜨리려면은 바깥에서 공격하는 건 무리다. 알겠냐? 지금부터 카수 박사를 해방한다. 아버지가 여기 와있어? 카수 박사는 데빌 건담의 또 하나의 부모. 유제스가 만들어낸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만약 우르베도 그에겐 손을 대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는 데빌 건담을 완전히 파괴할 방법을 알고 있어. 이 자식. 너희들 부자에게 내가 용서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의리는 없지만 들어줘라. 딸을 구해주게. 쟤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거다. 미카무라 아저씨, 나는 이제 살아서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딸에겐 네가 전해줘라. 정말로 미안하다. 자, 가수야, 넌 지금 잠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보 같은 남자라고 비웃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지막까지 너를 이기지 못했다. 미카무라 아저씨! 도문, 지금은 우르베를 쓰러뜨리고 레인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좋아! 내 손이 이렇게 새빨갛게 불타오르고 있다. 레인을 구하라고 외치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레인! 저 와라. 가이아 세이버즈.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를 뭐라고 하지 않겠지? 석파 청룡권. 슬래시 부메랑. 또 이 사람이지. 이게 뭐 울트라맨이 쓸 데가 없어. 댄젠드. 와장창. 저 유리창이 깨지는 게 되게 멋있지 않니? 어미. 빠바밤. 날려버렸. 유파, 동방불패의 이름하에 내 손이 새빨갛게 불타고 있다. 승리를 주라고 외치고 있다. 레인을 구한다면 무슨 승리야. 따씨. 벌써 빈사야 지금. 타로! 아무것도 못하는 타로. 진짜 쟤를 안 키우면 뭐가 잘못된다는 얘기가 맞아? 나 낚인 거 아니야? 알려준 사람이 나를 좀, 예. 나한테 좀, 예. 신용이 좀 떨어지는데? 댄젠드 끝. 해치웠다. 예, 원래 좀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 애초에. 도무는 레벨이 올랐다. 잉그램은 레벨이 올랐다. 언제 100이 되냐, 넌? 100이 돼야지 HT, 하이퍼 트로니움 버스트 캐논을 써보지. 야, 인조인간이 저걸 잡네. 완전 부활한 데빌 건담이 완전 무결의 자립형 기동병기가 이 정도로 당하다니. 그렇다. 불사신이 아니야. 데빌 건담은 쓰러뜨릴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카수 박사, 넌 데빌 건담을 되찾으러 왔니? 내 이름은 잉그램 프리스켄입니다. 하지만 넌 그것보다 데빌 건담을 쓰러뜨릴 방법을. 아버지! 도문, 잉그램 군이라고 했나? 너를 믿어도 되는 거냐? 네. 알겠냐, 저놈의 생체 유닛을 끌어낸 후에 엄청난 화력으로 데빌 건담을 한 번에 파괴하면 된다.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체 유닛을 잃은 직후에 데빌 건담은 무력하다. 그 틈을 노리는 것이다. 가수 박사, 쓸데없는 소리 어쩔 수가 없지. 나도 오랜만에 건담 파이트를 해볼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계속 간연해온 나의 육체. 그리고 저기 가이아 세이버즈라면은 상대로 부족함이 없다. 천재 건담 파이터라 불린 나의 기술 잘 봐라. 뭐라고?
사실 건담 파이터였어. 저 건담은 디지세포로 부활을 강화를 한 마스터 건담이다. 이게 여기에 탈 수 있는 거는 동방불패가 아니라 이나 그야말로 최강의 건담이라 해도 좋다. 이 자식 우리 차부님을 모욕하는 거냐? 잘 들어라 어리석은 벌레들. 디지세포는 나에게 무한의 힘을 주고 있다. 이제부턴 디지세포의 시대야. 인간 따위 그냥 망해버려라. 아하하. 뭘 망하라는 거야. 제가 헛소리를 하네요. 아, 덴즈엔드가 안 나가요. 네, 이번에 키카이든 쉽니다. 아, 지건담은 나면 목이 아파. 호호흐하이노 나노모토니 오레노 코노 테가 마카니 모에로 쇼리오 측하면 또 도도로키 시작해부. 시작해! 탱크겐! 네 바로! 바로 테마곡이 신나는데. 레오 테마곡도 명곡인데 안 나와. 아쉽네. 왜 안 나올까? 뭐 하여튼 음악은 돈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다. 덴젠드. 애초에 이 게임은 초대랑 세븐 말고 울트라맨의 존재감이 없어. 예, 저는 사실 세븐보다는 초대 팬이라 여기에 하야타를 넣고 싶은데 타로를 키우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낚인 것 같아 내 기분이. 심각하게 낚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뭐 타로가 세긴 한데 넘어가니까. 타로를 안 키우면 절대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이 말도 안 돼. 내가 지구권의 지배자가 될 내가. 하지만 데빌 건담은 아직 살아있다. 게임이 꽤 길다. 테라다가 아마 중간에 말리지 않았으면 플레이 시간 100시간짜리 게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데빌 건담. 데빌 건담이 부활했어. 자, 이제 남은 건 레인을 데빌 건담에서 꺼내는 것이다. 레인! 사면전. 사면봉. 내가 구해줄게. 되잖아. 왜냐 레인? 이 데빌 건담은 레인 그 자체다. 뭐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공격을? 알겠냐 도문? 레인은 너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괴롭혀 온 건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죄는 나의 죄. 미안해 도문.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럼 말도 안 돼, 레인! 예,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저 건담이야말로 인간의 감정, 심리를 에너지원으로 태어난 궁극의 최종 형태, 그리고 레인 그 자체다. 그럴 수가, 여기까지 와서 최후의 적이 레인이라고. 이길 수가 있을 리가 없어. 이건 못 이겨. R&B. 포기하면 안 돼! 왜 레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알겠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버지가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레인의 마음속은 너에 대한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저런 건담에 들어가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레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는 주문을 외워줘야 돼. 그건 사랑한다는 한마디야. 저기 지금까지 레인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니? 그럼 도모니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해지면 좋은 게 아닐까. 하지만 뉴세이,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임마. 사부를 구할 때는 사부님한테 배운 거는 주먹질밖에 없냐 너? 뉴세이 켄, 그렇다. 짠 하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야. 지바타고. 듀오, 야야, 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우리들 이외에는 없고. 레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게 남자의 철칙이야. 자, 혼의 외침을 질러봐. 이 나랑 가이아 세이브즈 모두가 들어줄 테니까. 네가 그걸 왜 들어? 숨어주세요. 도몬, 파이팅! 아니면 나 도몬 이외의 사람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R&B. 자, 빨리. 고마워, 얘들아. 레인! 레인, 들리냐, 레인. 대답은 안 해도 돼. 그냥 듣기만 해. 미카무라 아저씨는 돌아가셨다. 모든 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유언을 남기고.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아. 아니면 이걸로 내가 너를 욕할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들은 지금까지 대체 뭘 해온 거냐? 우리들의 싸움은 대체 뭐였던 거야? 아직 답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기억하냐? 그때 어머니의 묘 앞에서 10년 만에 만난 우리들은 위엔 놈들한테 강제로 건담 파이트를 요구받으면서 지구라는 링으로 던져졌다. 나는 무아지경으로 싸웠다.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고 데빌 건담을 여기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었다. 그건 전부 네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너랑 나랑 두 사람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유자씨를 쓰러뜨리고 지구권의 완전 평화주의를 성립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 레인, 나는 모든 게 끝나면은 너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있다. 나는 싸울 수밖에 못하는 나는 싸움밖에 못하는 남자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한다. 나는 네가 좋다. 네가 필요해, 레인. 도몬. 예, 그냥 알아서 나옵니다. 나왔다. 레인, 도몬 미안해. 나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마. 계속 함께다. 계속 함께. 자, 마지막 마무리다. 이제 나오는가. 뭔가 좀 거시기한데 멋있는. 두 사람의 손이 새빨갛게 불타고 있다. 행복을 잡으라고 외치고 있다. 러브러브 충격권. 해충. 자, 이게 우리들의 승리다. 뒤는 맡긴다, 류세이. 좋아, 데빌 건담을 파괴하려면 화력이 필요해. 그럼 우리들 차례다. 준비됐냐, 히로 트로와. 타겟 확인. 전탄 발사 준비, 요시. 이끄지! 왜 니들이.
원작에서 이게 다른 나라 건담들이 모여와가지고 힘을 합치는데, 예, 뭐 하긴 건담 같은 놈들만 있네요. 타겟 타겟 카크니. 타겟 녹. 타겟 녹. 너희들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일격 필살포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쏘면은 태양까지 날아가는데. 예, 진짜로 이거, 예, 슈퍼로봇 대전에서 보시면은 태양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태양 괜찮은가? 이젠 유제스 고초만 남았다. 에? 진짜? 그럼 타로 안 키워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왜 키웠어? 도몬 많이 컸구나. 아버지, 이제 레인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 네, 아버지는 바빌로스에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나가 근데? 나갈 수가 없다 여기. 전 유제스를 쓸어드리겠습니다. 아, 바빌로스 자체는 들어와 있나? 그런가 봐요. 뒤는 막힌다. 애초에 미카무라 박사는 여기를 어떻게 저 사람을 끌고 왔냐? 예, 너의 정체가 뭐든 너의 의지는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지구권을 유제스의 손에서 구해주게. 네. 좋았어, 가자. 가자맨. 길이 어디야, 여기.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HDB 캠. 이제 그냥 나가. 왜 자리가 하나 비었지? 이럴 수가. 몰라, 자리가 비었어. 안녕. 좋았어.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잉그램이 최강 무기로 무장한 잉그램이 하이퍼트로니움 버스터 캐논 500대나? 에? 300?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에, 괜찮아. 조금 아까우나 뭐 괜찮죠 뭐 저정도면. 해치움 히가시 코타로는 레벨이 올랐다. 좋았어, 세이브하고 가자. 이 포유캡슐 장까지 살아서 닥터캡슐. 이건 뭐냐? 뭔가 숨겨진 던전만의 뭐 최종 던전만의 뭐 숨겨진 병기 같은 건 없냐? 뭐 무라마사라든가 뭐 그런 거 없냐? 라그나로크 로토의 검 그런 거 없냐고. 왜 상점에서 파는 거보다 다 후져? 이거 봐, 무슨 아이템을 주고 있어. 아, 여기 막혔어. 아이, 막혀버렸어. 아, 길이 어디야? 엄마, 길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뭐. 아 맞다, 한 명 넣는 거 깜빡했네. 이거 도몬을 넣읍시다. 일단 현재 도몬이 제일 세. 아, 스프링거는 또. 아니, 스프링거 멀쩡한데 걔는 왜 사라졌어?
스프링거, 그는 왜 가야만 했는가. 따씨. 하나 잠들었죠. 이게 마취탄의 위력이야. 반프레스토가 마취탄을 좋아하나봐. 특찰레전드 그렇고. 네, 마취 가취탄. 에헤, 길이 어디야. 저기는 아니라는거 아니야. 하여튼 여긴가?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가치탄. 별로 무적이 다 나오네. 아씨, 발탄 성인이면 뭐 안 싸워도 되죠. 그냥 도망칠 수가 없다. 에? 얼라리? 이 게임 어지간하면 도망치는 거 실패를 안 하는데? 얼라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실패를 안 한다니까 원래. 도문을 넣자. 아니 타로 진짜 안 키우면 망한다는 거는 내가 낚인 거 같은데 아마. 도문 카슈. 맞아, 도문 카슈. 고확률로 낚였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길인가 보다. 이거 봐, 세이브 할 때가 있잖아. 뭐 됐고요, 뭐 일단 그냥 가봐. 응? 벌써 유제스? 아니잖아, 하나 더 있잖아. 잘 왔다, 가이아 세이버즈 제군. 렛츠. 너 역시 유제스 고촌이야. 그렇다, 이치조지 렛츠. 아니, 갸반.